자고 나면 전 세계에 빨간불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네 번째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는데, 우한에서 귀국할 때 증상이 없어 엿새가 지난 뒤에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습니다. 그 사이 아무런 방역 조치 없이 자유롭게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첫 소식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지정 치료병상으로 지정된 분당 서울대병원. 어제 이곳에 격리된 55살 한국 남성이 오늘 네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확진됐습니다. 앞선 3명의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고 보름간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세 번째 확진자처럼 무증상 입국자였습니다. 입국 당시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1일과 25일 감기 증상으로 동네 병원을 두 차례 찾은 뒤에야 보건소에 신고됐고, 하루 뒤 증상이 나빠져 폐렴 진단을 받고서야 격리됐습니다. 닷새간 검역망에서 벗어나 있던 겁니다. 이 남성이 찾았던 경기도 평택의 병원은 폐쇄됐습니다. 당분간은 폐쇄죠. 저희도 지금 병원에 나가 있는 상태라서 조사관들이 와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도 부랴부랴 확진자의 닷새간 동선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무증상 입국자 관리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잠복기에 들어와서 발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멍이라기보다는 거기까지는 커버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증상 입국자에게 두 차례나 방역망이 뚫리자 정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내에 유입된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정부는 오늘 자정부터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건강 상태 질문서 작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 250명을 공항과 항만 검역소에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보신 대로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네 번째 환자의 동선은 지금 방역 당국이 추적 중입니다. 어제 판정을 받은 세 번째 확진자의 사흘간 경로는 추적이 됐습니다. 서울 강남 곳곳을 다닌 뒤에 일산으로 갔는데 그 사이 호텔에서 묵고 한강 산책까지 하며 70명이 넘는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세 번째 확진자인 54살 남성이 외부로 돌아다닌 기간은 당초 알려진 이틀이 아니라 사흘이었습니다. 20일 귀국한 뒤 몸살기를 느껴 해열제를 먹기 시작한 22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닌 겁니다. 렌터카를 타고 지인이 치료를 받는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를 들렀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뒤 서울 강남구의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다음 날엔 한강변을 산책하며 인근 편의점을 들리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격리되기 전날까지 경기 일산의 음식점과 카페를 방문했고, 저녁에는 일산의 모친 자택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 중 접촉한 사람은 74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호텔 직원 한 명은 유증상자로 분류됐다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격리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CCTV나 그런 걸 확인을 해서 5분에서 6분 정도로 확인이 됐었는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뭐 문제가 되시는 건 아니셨다고 하셨어요. 호텔은 오늘 투숙객과 예약자에게 체류 사실을 알렸고, 환자가 방문했던 성형외과는 고객에게 마스크를 직접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가 서울 강남구의 호텔과 성형외과에 들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어제 질병관리본부의 긴급 방역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는 순차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졌고, 어제 문을 닫았던 서울 강남구 음식점 세 곳도 추가 방역이 실시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행방의 묘연에 더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쇄하기 직전에 떠나 국내에 입국한 우한시 중국인 거주민 6천여 명입니다. 특히 이들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가 비상 상태입니다. 공국진 기자가 제주 시민들의 불안감을 전해드립니다. 공항 입국장이 마스크를 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중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입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비자가 없어도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다 보니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3명 중 2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너무나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 외출도 자제하고 놀러 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애들한테도 당부하고. 설 연휴 기간 중 제주도에서도 환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헛소문에 현혹되지 말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24시간 감시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재난문자 발송하고 전광판 들어가고 버스 시스템 그 활용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죠. 주민들이 증상이 있으면 신고는 해요. 우한이 봉쇄되기 전 주민 500만 명이 도시를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상당수 주민은 이미 중국 밖으로 출국했다는 중국 매체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국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태국과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6천 명이 넘는 우한시 주민들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한 겁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제주 등 유명 관광지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어제 정부를 믿고 불안을 갖지 말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만에 고강도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정부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김수 기자, 문 대통령의 지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우한에서 최근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관저에서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과 오찬을 겸해 가진 대책회의에서 언급한 건데요. 증세가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2차 감염에 대비하려면 현재 어떤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어떤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할지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또 군 의료 인력도 필요하면 투입하고 군 시설도 활용하라며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도 하지 않는 조치라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우한에 머물고 있는 교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한 전 세계 투입 여부는 결정이 됐습니까? 네,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내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 세계 투입을 최종 결정하고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 세계 투입 날짜와 비용 문제 등을 중국 당국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한에는 교민과 유학생 등 우리 국민 600여 명이 남아있는데 현재 500여 명이 전세기를 이용한 귀국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정부는 국내 이송 못지 않게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이들을 2주간 공동시설에 격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채널A 뉴스 김인수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중국 상황은 확실히 심각합니다. 24일엔 900명이었던 확진자가 사흘 만에 3,0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사망자는 81명인데 하루 사이에 2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중국의 한 식료품 판매장.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쌀을 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불안을 느낀 주민들 사이에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전염병의 진원지인 우한 주민들의 유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감염 환자들과 사망자들이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0명 넘게 늘었고 확진자는 이제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극약 처방을 내리며 확산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인이 다시 이동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춘제 연휴를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또 중국 전역의 대학교를 비롯해 초중고교의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도 고위 지도자 가운데 처음으로 우한을 방문해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해외에서도 감염 환자가 빠르게 늘어 미국과 일본 등에서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보건당국은 전염병의 시작점으로 지목된 우한의 수산물 시장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이번 감염 사태와 관련해 야생동물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과거 중국을 덮쳤던 사스보다 전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또 문제는 잠복기에도 전염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바이러스가 있는지 모르고 돌아다니다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거죠. 수도 베이징도 통제가 안 되고 9개월 아기까지 전염됐습니다. 현재 있는 권호혁 특파원이 소식 전합니다. 중국의 한 병원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환자가 심하게 몸을 떱니다.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리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복기에도 전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사스와 달리 최대 2주간의 잠복기에도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염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전염병의 추가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중국 수도 베이징에선 생후 9개월 된 영아까지 감염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5만여 교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나오질 않았어요. 며칠 동안에 미리 음식도 좀 사다 놓고. 학교 개학 기간이 연장되자 아이들과 귀국길에 오른 교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식당들이 모여있는 왕징 지역입니다. 이처럼 상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고 손님들이 뚝 끊겼습니다. 베이징과 다른 지역으로 가는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베이징 시민들도 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주요 지하철역과 기차역, 공항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체온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 우한시에는 아직 우리 국민 50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입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우한에 갇혀 있는 우리 국민들과 화상통화를 해봤습니다.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보내온 영상입니다. 마스크를 쓴 군인들이 기차역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큰 가방을 끌고 나온 사람들은 역 앞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어지는 큰 도로마다 경찰이 지키고 있고 도로를 가득 채운 차들은 앞으로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중국이 이제 승용차나 뭐 오토바이 같은 할 것들을 또 금지시키는 바람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 선생님들이 출근조차 하지 못한. 중국 우한으로 출장을 왔다가 발이 묶인 회사원도 난민 신세가 됐습니다. 평소에 사람 많이 좀 있는 거리에도 상점들이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았고 좀 통통 빈 이제 유령도시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민들은 라면이나 통조림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상황. 하루빨리 귀국을 바라면서도 돌아갔을 때 우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다른 국민들로부터 감염자처럼 취급당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제 농담 삼아서 우한에서 왔다는 얘기 전혀 하지 말자. 국민들이 저희들이 한국에 가는 걸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향인들이 진짜 다 건강한 상태이고요.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한국인들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손길만을 기다립니다. 검사관과 한국 정부만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절대기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한국 가서 격리가 되더라도 격리는 당연한 것 같고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품목 1순위가 마스크로 바뀌었습니다. 수백 개씩 싹쓸이를 하면서 명동 대형 약국들에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스크를 공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약국. 사람 허리보다 높게 마스크 박스를 쌓아놨고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양손으로 가득 잡은 마스크 제품들이 모자란 듯 대형 봉투까지 이용해 쓸어 담습니다. 마스크를 사려는 관광객이 며칠째 몰려들자 이 약국에서는 이렇게 KF94 방역 마스크를 밖에 내어놓고 박스째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한국 마스크 쇼핑에 나선 겁니다. 평소보다 판매량이 50배 늘어난 약국도 있습니다. 我想要买700个左右，因为现在国内的需求已经是很非常大了。 There's a huge shortage. The price is very high, so it's unaffordable. 연휴 기간이지만 약국들은 늦은 밤까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입니다.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대림동 약국. 주민들은 중국 춘절을 맞아 한국을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가족들이 걱정돼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박스째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재기 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이 마스크를 항상 아무리 시켜도 뭐 중국도 가는데 뭐 붙이고 뭐 하다 마스크 없고 나타나죠. 중국 현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마스크 쇼핑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내일 출근을 앞두고 있는 경기 일산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가 이틀 동안 일산에 있는 모친 아파트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김철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는 격리되기 직전까지 이틀간 경기도 일산에 머물렀습니다. 유동인구가 몰리는 도심 한가운데 거리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낮은 깨끗한 날씨인데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가 일산의 음식점과 카페를 돌아다닌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주변에 확진자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어제 제가 카톡으로 다 돌더라고요. 학원은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보냈는데 이제 공부할 때도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라고 들어왔습니다. 우한폐렴 확진자가 있다고. 일반진과 거기에 있다고. 그리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오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떠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로 상대를 하는 일이라 그래서 조금 힘들게 돼요. 일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도 하루 종일 걱정된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강남구의 장소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공개됐지만 일산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엉뚱한 장소가 입에 오르내립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해당 점포가 동의해야 상호를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을 들렀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복지관과 경로당을 임시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